너무 좋은데요? 역대급인데요? 바디 싱크로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마에 주름, 네, 콧볼. 아니, 살아있는 것 같아. 어우, 불을 켜주면, 오! 너 아담해지고 싶냐? 네, 삼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DC의 안티 히어로, 네, 핫토이 블랙 아담을 준비했습니다. 블랙 아담, 박스는 아담하지 않다. 대단히 크다, 박스가. 히어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의 이 락 형님이 분했던 블랙 아담 안티 히어로 캐릭터 되겠습니다. 샤잠의 라이벌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샤잠의 파워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오히려 샤잠 이상이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안티 히어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10월에 개봉을 했는데 8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관객수를 동원을 했었고요. 피어스 브로스넌, 우리 때는 이제 007 형님인데 그 브로스넌 형님이 분했던 닥터 페이트는 진짜 너무 좋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닥터 페이트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 블랙 아담은 DX 시리즈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DX28이었나요? 아나킨의 다스베이더 후속작 29, 30, 31 무려 3개의 넘버가 블랙 아담입니다. 저는 DX30을 준비를 했고 WWE를 너무 재밌게 봤던 세대로서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과 더 락의 이 라이벌 구도를 너무 즐겨봤던 사람으로서 네, 한 말씀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If you smell what the rock is cooking 아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편집자는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네. 박스는 번개, 원래 샤잠 마크죠. 얘도 샤잠 하면 튀어나옵니다. 블랙 아담이라고 마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DX30은 이렇게 푸른빛의 이펙트 파츠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쓰거나 기술을 쓸 때는 이 가슴의 마크가 역시나 빛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LED 라이트 기믹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전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한 47만 원대. 책갈피처럼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위에 요렇게 네, 속지가 있고 역시나 DX 구성은 요렇게 소체가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수도 없이 꺼내보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데요? 역대급인데요. 이런 얘기라면은 유튜브로나 보시고 화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아, 저요? 좋아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물을 좀 보셔야 됩니다. 피규어들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실물 보고 정말 많이들 감동을 하고 가세요. 모든 게 이제 실물로 봐야 되는데 와,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화면으로 봐도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의 포스, 존재감 대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허벅지, 이런 복근, 가슴 근육, 팔 근육까지 이 드웨인 존스 을 위해서 새롭게 바디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디 싱크로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칸다쿠 국가의 고대 문자일까요? 그런 것들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고 장신구 또한 그런 옛날 문명 국가의 느낌이 조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샤잠처럼 가슴에 심볼이 똑같이 있고 아 승모근을 일부러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모근이 발달돼서 앞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뒤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형은 거북목인 거예요. 화면을 뚫고 나올 만큼의 싱크로율은 뭐 네,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마에 주름, 네, 콧볼, 팔자 주름 살짝 나오는 거,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이런 느낌들, 요 광대 라인들, 그리고 이마에 이 힘줄, 목의 힘줄 이런 거 보이세요? 이 목 뒤에 이렇게 접히는 이런 부분들, 이 목 라인만 없으면 진짜 어? 사진 찍었나 할 정도의 네. 얼굴 싱크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의 이런 약간 올록볼록함, 네, 그리고 점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표현을 해줘서 소름 돋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빛에 비치니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그리고 오른손은 네, 그냥 주먹. 왼손은 장갑을 위에서부터 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손 파츠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 파츠는 두 쌍이 더 들었네요. 초반에 등장을 했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샤잠 하자마자 탕 등장을 하면서 망토 같은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 디오라마 베이스입니다. 아...
그 전투의 흔적들 이렇게 막 다 날아간 느낌들 표현들이 되어 있고 블랙 아담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끼 느낌들 그죠? 약간의 그런 녹색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블랙 아담을 올리지 않을 때에 막아내는 마개도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나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요 다스베이더 파드메 요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똑같이 나왔던 C타입 들어가 있는 어댑터라고 뭐 보셔야 되는데 다스베이더는 이제 망토니로 숨겼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스탠드에 꽂는 거네. 얘랑 여기에 네 얘랑 찍찍이를 열고 요거를 넣는 거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잭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 상태로 세팅이 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선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요거는 수트 안으로 좀 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C타입으로 한번 불을 켜볼게요. 조금 어둡게 해놓고 불을 켜주면 오! 꽤나 밝은 불이 들어옵니다. 재밌네. 자, 그리고 헤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표정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표정 파츠는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느낌이라면 뭔가 한쪽 눈썹을 올리는 드웨인 존슨의 시그니처 표정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피규어에 꽂아봤는데 아 생각보다 이 블랙 아담 수트랑도 잘 어울리네요. 저는 요거는 민소매랑 그런 것들 입혀가지고 프로레슬러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요 블랙 아담 전체적인 수트 느낌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스가 있으려면은 요 망토 네, 한번 착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착용하기 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렵나? 아, 이거 당연히 헤드를 빼야 되는데 참. 망토 끝쪽에 와이어가 달려있어서 날리는 표현들은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모자를 씌워주면 초반에 그 포스 있었던 그 모습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까지는 안 씌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온 헤드가 가려지잖아요.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게 싫습니다. 이펙트 파츠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실제로도 이 친구는 기술을 쓸 때나 뭐 날아오를 때 이펙트가 파란색으로 보이긴 합니다. 초반에. 토르도 이제 몸통뿐만 아니라 그 스톤브레이커까지 막 다 감싸는 그런 표현들을 해줬거든요. 파란색 이펙트 파츠를 보니까 그 토르가 좀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이렇게 몸에다가 네, 이펙트 파츠를 조금 끼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몸통, 오른팔, 왼팔에 끼웠고 나머지 이 번개처럼 생긴 이 네 개가 어디 들어갈까라고 지금 설명서를 찾아봤더니 디오라마 베이스에 꽂는 거예요. 요것도 한번 꽂아볼게요. 참 힘든데 숨겨놨네 다들. 자, 이렇게 사이좋게 꽂아놨습니다. 이 상태에 블랙 아담을 올려봅니다. 아니 살아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이렇게 뭔가 머머리인 분들이 표현 자체가 조금 더 단순해져서 그런가 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장르 불문하고 자꾸 모으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모아야지 해도 또 피규어가 너무 잘 나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막 손이 가게 되는 게 이 컬렉터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진짜 헤드 퀄리티와 함께 이 바디 프로포션 라이트, 디오라마 베이스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피규어가 이번에 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블랙 아담 보여드렸습니다. 뭐 물론 블랙 아담 보여드리면서 그 전에 보여드렸었던 피스메이커나 킹샤크나 이런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안티히어로랑 좀 비슷해서 같이 조금 전시를 해놓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걔들은 뭔가 약간 인간계 느낌이고 얘는 완전 신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슈퍼맨이랑 좀 이렇게 헨리카빌이랑 네, 이렇게 같이 두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블랙 아담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실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질 있는 실물 한번 구경하러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등치가 워낙 좋아서 최근에 리뷰했었던 것 중에 등치가 좋았던 마동석 형님 길가메시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예 지금 끝선을 네, 키를 맞춰놨고요. 살짝 다리 벌린 것도 좀 비슷하죠? 이렇게 올렸을 때에 어깨가 꽤나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웨인 존슨은 190.56? 마동석 형님은 178 정도이기 때문에 드웨인 존슨이 좀 더 높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가슴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것들은 뭐 마동석 형님도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동석 형님은 뭔가 이렇게 통짜의 수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드웨인 존슨은 식스팩이 보이는 그거를 피규어로도 이렇게 또 표현해 주는 게 재밌네요. 야 블랙 아담, 너 아담해지고 싶냐? 눈 안 깔어? 뭐 이런 느낌.